자, 281쪽 입니다 근데 밖에는 공무원들 면접준비 연습하네요 <laughs> 양복도 입고 오고 여기다 팻말도 차고 왔는데 근데 면접이 뭐열거 있어요 가서 그냥 물어보는 것부터 대답하면 되지 음? 당신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럼 국가발전 에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어? 왜 어? 이걸 준비합니까 그럼면 공무원이 꼭 되고 싶어요 하면 되지 뭐 면접은 별게 있어요. <laughs> 저희 때는 랬는데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지금은 다들 뭐 이제 공기업이 되건 뭐 되건 다 시험을 보는데 물론 그때도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으로 뽑는 게 절반 그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추천으로 뽑는 게 절반인데 근데 가면 꼭 면접을 봐요. 가서는 저도 면접을 본 기억이 나는데 모 기업에 갔는데 자네는 저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그랬죠 교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laughs> 그 자네는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 <laughs> 그래 그때는 이제 기타를 치고 좀 노래하는 걸 좋아해갖고 기타를 치고 노는 걸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합격처명 때는 웃더라고요. <laughs> 합격 못했어요. <laughs> 자, 갑시다 이제 281조갑니다. 이제 과세 대상인데. 예, 그럼 대체 종부세 어떤 것들이 과세냐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예. 자, 과세 대상인데 일단은. 이 대상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재산세를 냈었던 것 중에서, 중에서 두 가지. 토지하고, 토지하고, 주택. 이두 가지만 과세 대상이에요. 즉, 일단, 그럼, 어, 과세 대상 아닌 건 일단 건축물. 어, 건축물은 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왜냐면,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육3빌딩같고 어, 투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 빼고요.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만이 과세 대상이 돼요. 다시 토지 중에서도 재산세를 냈었던 것 중에서 나대지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어, 사업용 토지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그에 해당하지 농지나 골프장과 같은 이 분리과세 토지도 해당이 없어요. 얘도 이제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되었던 것 중에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만 되지 마찬가지 별장은 해당이 없다. 그래서 일단 해당이 없는 건 건축물 또 분리과세 토지 별장은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두 가지 토지하고 주택, 토지하고 주택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인데, 그럼 이세 개가 됐다 해서 다 과세가 아니고 이제 반드시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이 초과가 돼야 돼요. 이때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는 그 토지의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인데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가 5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5억 원인 초과가 돼야 되고 별도합산 이는 토지의 공시가격 역시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그 합계가 80억 원이 에요 80억 원이 초과가 돼야 과세돼요. 그래서 5억 초과 80억 초과합니다. 자,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똑같아요. 주택의 공시 가격이. 공시 가격은 단독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은 공동 주택 가격인데, 그 금액이 6억 원이 6억원이 초과되어 과세가 돼요. 다만 주택은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뭐 있냐? 이건 참고 사항인데,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남편이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한, 단독 소유한 주택이면 이때는 그 금액이 9억 원이에요. 9억 원이 초과됐을 때 과세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그서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주택은 6억, 어, 1주택은 9억이 초과가 되면 그때 과세되고, 자, 초과됐다고 하면 그초과액에 대해서, 그초과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예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내가 나대지 에서이 전국의 나대지를 다 합친 건데 나대지 금액이 8억원이었다 그럼 재산세는 8억 전액에 대해서 다 내요 다 냅니다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되냐 일단 5억이 초과가 된 상태니까 과세를 할수 있고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요 얼마입니까? 8억이면 5억 초는 3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 이거죠. 그래서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가 될 건, 주택이 될건다 똑같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금액들이 초과가 됐을 때 과세가 대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봐요, 2 8 1쪽에 주택. 자, 주택은 이제 세대원의 장, 아,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중에서 별장은요 <laughs> 고율의 세율 적용함으로 중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둘째 토지인데, 자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그 모든 토지예요 토지입니다. 그래서 2번,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재산세과세 <laughs> 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비과세 및 면제 감면되는 건 제외해서 두 가지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 토지만 그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예제 1번과 같은 패턴이 이제 최근에 문제입니다 해서 그 종부세 과세대상 인거아닌걸 찾는 건데 뭐찾아보시고요자 넘겨볼게요 284초가면 돼 주택에 대한 종부세과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주택에 대한 건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다 주택만 거의 시험에 났지. 이 토지는 거의 시험에 안 적이 없어요. 나봐야 5억, 나봐야 80억이지. 그래서 보통이 주택에 대한 것만 아는데 왜 주택을 잘 내냐 이건데 주택은 보다시피두 가지예요. 똑같은 주택인데 이게 6억짜리. 즉 일반적인 이걸 보고 일반적이다라고 보르고 그다음에 1주택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주택이 하나인 경우인데 그래서 아, 어, 쓸게요. 1세대 1세대 일주택의 경우, 두 가지야. 그래서, 1주택의 경우가 있고, 일반적 경우가 있죠. 근데, 일반적 경우부터 가면, 일단은 전국에 있는 주택수를 다 합쳐요. 합치고, 인별로 합쳐요. 개인은 개인별로 합치고, 법인은 법인마다 합쳐요. 합쳐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합계가, 얼마다 주택이니까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6억 초과. 그럼 일반적 경우는 두가지예요 첫째는 전국 있는 걸다 합친다고 하니까 최소한 주택이 몇 채? 이두채 이상 그 집에 아, 주택이 두채이상있다든가 또는 설령 한 채라고 해도 한 채라고 해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한 경우 쉽게 말뭐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그 기준 금액이 6억 원으로 바뀌어요. 6억으로. 그럼 일 주택은 뭐냐? 주택 하나에 하나 다만 아까도 얘기했죠 남편인건 부인이건 단독 소유 홀로. 단독 소유한 주택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가 합계가 얘는 9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9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얼마 초과요? 9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를 합니다. 그럼 일반적 경우부터 가볼게요. 분명히 자 주택이 그 집에 두채 이상 혹은 어, 한 채지만 공동 소유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전국 있는 걸다 합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 합치는 게 있어요, 안 합치는 거예요. 이안 합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투기적 목적이 없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재산세는 과세가 되어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뭐가 있냐. 첫째는, 임대사업용 주택이에요. 임대용 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용, 종업원용 주택.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주택, 그 다음에 향교용 주택,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문화 주택, 그 다음에 연구원 주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 다 빼고요. 다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합쳐서 6억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거고, 이제 공식 볼게요. 이 공식은 중요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따가 1주택에 대한 공식이 중요한데 이거 보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공식부터 보면 어떻게 하냐?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계 금액에서 6억을 빼요. 왜 빼? 그냥 6억 초과된 금액이 나올 거냐 수치상 나오면 곱하기 공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참고로 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현재 80%입니다. 는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다음에 과세표준 나왔어요, 이제. 이거. <laughs>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나왔셈.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뭡니까? 세율로. 곱하기 세율로 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나오겠죠. 산출세액.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내면 좋은데 그냥 내지 않고 이제 빼야 돼요. 빼기 뭘 빼냐면 재산세를 빼요. 왜냐면면 어 이미 재산세를 낸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보유세인데 재산세 종부세 이게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세금이 달라요. 얘는 보유세고 과정 얘는 뭐 취득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laughs> 얘도 보유세 얘도 보유세 똑같은 동일 조건의 세금이 과세가 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중과세하고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빼입니다 빼내면 나머지만 내면 돼. 나머지 납부하면 돼. 단 한도금액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가 그세부담의 한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 1주택이다. 자 1주택인다는데 일주택은 공식 금액이 9억 원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이제는 공식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공식이 이건 중요해요. 그, 어떻게 하냐. 공식을 보면 얘도 똑같아요. 공시가격의 합계 금액에서, 자, 빼면 되게죠 얼마 빼면 돼요? 9억이 초과하니까 9억 빼면 돼요. 막말로. 그래서 아까 6억 초과하면 6억 초과 금액의 과세니까 6억을 뺐지만, 9억 초과하면 9억을 빼면 돼요. 하지만, 조심할게. 한 번에 9억을 안 빼고, 3억을 빼고, 6억을 빼고, 이렇게 빼요. 그래서 3억과 6억 이렇게 빼요. 3억원에, 어, 기초공제가 더 존재합니다. 요게. 자, 그 다음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과세, 표준. 이제 똑같아요. 이거. 80%고, 과세표준. 표준이 나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나오면,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나요? 산출, 세액이 똑같아요까지. 자, 빼기, 이중과세가 걸리니까, 이제, 뭐또 빼요? 재산세도 뺍니다. 요다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적 경우는 일주택이 똑같은데, 어, 이렇게 으면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는 더 팩트를 주려고 더 빼요 또 뭐가 있냐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 나이가 <laughs> 많아요 나이가 많은 분은 또 빼줘요 그게 뭐냐면 연령별 공제인데 그래서 저 주택 소유하신 분이 나이가 만, 만 60세 이상이신 분은 또 빼줘요 뭐에 대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10% 공제, 둘째 65세 이상이면 20% 공제, 셋째 70세 이상이면 30%까지 공제되어 있어요. 10%, 20%, 30%가 각각 공제됩니다. 또 있어요. 얘도 부족하냐또또뭐 있냐. 장기 보유 공제. <laughs> 장기 보유 공제입니다. 얘는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장기간 보유, 몇년 이상 보유냐? 최소한 5년 이상 보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빼죠. 역시 뭐에 대해서 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빼요. 그래서 첫째, 5년 보유했다 20% 공제. 둘째, 10년 보유했다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둘다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둘다중복해서 <laughs> 공제할 수 있어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 끝났을 때는나쁘세요단 한도가 있네.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 끝 여기까지. 그래서 일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 차이점이 3억 원의 공제가 있고 연령별 공제가 있고 장기 보유 공제 있다. 요건 좀기억해야돼서 주택은 요게 보통 시험에 잘 나고 가끔 이제 뭐가 나냐면 이제 토지에서 토지에서 뭐 연령별 공제가 된다 안 돼요. 또 토지에서 장기 보유 공지대 얘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성립하게 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2 8 4쪽가입니다 <laughs> 자, 주택인데 납세 의무자 봐요. 자,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자는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두 번째 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주택은요.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첫째 뭐가 나와요. 합산 배제 임대 주택인데 밑에 표에 보면 자, 합산 배제 임대 주택이라고 서쭉 나와 있어요. 뭐 매입한 주택, 건설 주택도 있는데 최선 두 개만 좀 기억하게 두 개. 첫 번째 칸에 있는 건설 임대 주택이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 이두개 정도만 꼭 기억하면 돼서 첫째. 자, 일단 건설 임대주택은요,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공시금액이 6억 이하이면서, 임대호수는두채 이상이고, 임대기간은 5년 이상 돼야 합니다. 다만, 매입한 주택은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이 되고요, 일단 임대호수는한채 이상이고, 역시 임대기몇 년? 5년 이상은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하네요. 그것만좀 기억하고 요 자, 저희 더 중요한 건그 옆으로 갑니다. 2번. 자, 218조 쪽에 중간 2번. 자, 합산 배제 기타 주택이에요. 그래서 첫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즉 주의할 게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됩니다. 또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돼야 돼요. 꼭 그래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 째 번, 기숙사도 있네요. 자, 디귿번합니다 자, 과세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 뭔 주택이에요?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래서 a번 볼거 없고 그냥 미분양 주택. 1번 가죠. 자 세대원이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 기준은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뭘 써요?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번 자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 대금을 받은 미분양 주택도 제외합니다. 뭐요? 미분양 주택도 제외. 또 넘겨볼게요. 또 있어요. 비 번. 자 정보수준 연구기관 등의 설립이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용 주택도 제외합니다. 비어 번. 문화재 보호법상 등록된 등록문화재도 제외합니다. 다음 이용지역치역 등등이 있습니다. 오 쪽에 가면 키역 뭐 노인주택, 티귿 향교주택, 피업 뭐 송변전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제외요. 다 제외. 그게 제외인데 다 얘만 생각해 이거만 기억하면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럼 저런주택이 있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2 8 7쪽에 가면 중간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합산배제 주택 대상 아, 대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요,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자관을 세무서장이 먼다 현황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현황은 뭐예요?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밑에 신고 안해도 가산세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이런 주택은 빼고 빼고. 자 그럼 공식 볼게요 자또 넘기면 공식이 나올 건데 자 288조개 과세표준 가봅니다 자 핵심 체크 봐봐요 자 주택의 종부세 산출 과정이 합계금액에서 기초공제 3억원을 빼고 1주택이고 그 다음에 6억을 빼서 초과액이 나오고 거다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면 과세표준 나오고 곱하기 3하면 산출세액 나오죠 그거 다시 못 뺍니까 재산세 빼면 납부세액 나오고 한도는 백분의 백오십이다 자 봅시다 1번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금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당월 열고 과세기준 현재 세대원 중한 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다시 말해, 세대원 중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국내에 조설두거나 183일상 이거설를둔 개인입니다. 하여, 어쨌든 간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값산한 금액에서 얼마 빼요? 3억 원을 공제합니다. 금액에서 6억 원을 또 빼요? 또 공제합니다. 금액에 부동산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60부터 100까지 100범위 내에서 100분의 100범위 내까지 내에서 대통령령이 결정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요. 현행법상은 그 비율이 아까 얘기했던 8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이다. 즉 마이너스가 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는 합계액에서 6억만 빼면 되고 1주택은 합계액에서 3억도 빼고 6억을 다 뺍니다. 자 우측페이지 가볼게요 두번째 자 세대의 범위인데 이 세대의 범위는 시험 할 일도 없어요 참고로 볼게요 원칙인데 주택이나 또는 토지 소유자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통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일세대입니다즉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자식을 다 합쳐서 뭐랍니까 1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원칙은 어쨌든 자식보다는 배우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단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대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없대요, 없어도 세법상 1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첫째, 당의 거지 나이가 30세 이상 되었대요, 내 나이가. 둘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대요. 셋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1분의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첫째, 내 나이가 30 넘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에 거나 이혼했다. 셋째, 독신주의자. 이렇게 세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세법상 1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거지요. <laughs> 자, 중요한 건 밑에. 자, 3번하고 4번이에요. 3, 4번인데, 이, 읽어볼게요, 3번 먼저. 자, 혼인함으로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또 4번. 자, 동거봉영을 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서 과세기준 현재 60세 이상인의 직계 존속. 고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요. 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관을부터 5년 동안, 역시 몇 년이면 5년 동안 결론 봐요. 주택이나 토질 소유한 자와 그합관자별로 각각으로 본다. 그럼 결국은 혼인도 마찬가지고 동거업용도 마찬가지고 둘다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결국 5년 동안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값시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근데 현재 갑값는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한 형태예요. 이때 갑의 주택 가격은 8억 원입니다. 8억. 자, 이 상태가 되면 갑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죠. 왜냐면 1주택은 분명히 얼마 초과? 9억 원이 초과되어야 되는데 8억 원이 많네요. 자, 두 번째, 을려입니다. 을려. 을료. 을려. 을려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도 1세대 1주택이요 단독 소유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얼마냐 7억 원이며 그럼 얘도 종합부동산세를 낼일 없죠 왜 항상 1주택은 9억이 초과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둘다 이번에 혼인하게 되었네 혼인하게 을 되면 그 집안에 그 집안에 1세대 2주택이 돼버려 1, 1세대 1세대 2주택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그 집에 주택이 두 채가 되면. 기준금액이 이제 9억에서 6억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 어 8억이면 6억 넘었잖아 그럼 초과된 2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고 얘도 넘었잖아 그럼 초과된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이런 문제가 파생이 돼요 즉 혼인전에는 안 냈는데 함과 동시에 세금을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건 너무 법이 가혹하니까 국가가 야 불쌍하다 봐주자 그래서 어 혼인해서 과세대상이 되어도 혼인일로부터 몇년 동안은 봐 주겠다. 5년 동안은 봐 주겠다. 5년 동안은 그냥 너하고 너고 각각으로 본다. 이런 얘기 각각으로 본다. 그래서 너너 너 각각으로 보서 봐서 5년 동안 과세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5년 내에 뭐 하세요? 한 채는 처분하라 이거죠. 5년 내한 채는 처분하죠.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 거죠. 자, 했었는데 둘다 5년 동안 각각으로 본다. 자, 넘겨 봅시다. <laughs> 자, 3번 가요. 290페이지 3번. 세율 과세액인데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표준액의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율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6억이하는 1,000분의 5부터 밑에 94억 초, 초과 1,000분의 20에요. 즉 점점 커지고 있네. 이거 뭐랍니까 초과 노진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맨 앞에 것만 기억해요. 6억이하 1,000분의 5입니다.부터 맨 마지막 거 어, 1,000분의 20까지 초과 노진세율 그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산출세액 나왔지? 이제 못 뺀다고? 재산세. 우측에 가면 2번. 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쭉 보면 끝에 있어요.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네 번째 출 중간에 보면, 이 앞에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빼요. 그 공제하는 금액을 아, 구하는 밑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 저, 이게 법이니까 적어놓은 건데, 저희는 일단, 제, 그건 공제한다. 왜 공제해요? 이중과세니까 그럼 일반적 경우는 끝났어요. 얘 빼면 납부생 나왔어요. 그럼 1주택법입니다 이제 밑에 1주택은 똑같은데,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제가 밑에 과로 3번이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세대원 중한 명이 단독 소유한 경우의 공제입니다. 보죠.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한 계산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나오죠.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때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 공제 둘다 중복공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두 개는 언제만 1세대 1주택일 때만 허용되요. 슬번 연령별 공제법니다 땡땡.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책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60세 이상, 65세면 100분의 10, 65세 이상, 100분의 20, 70 이상, 100분의 30까지 공제되죠. 그죠? 아까 했던 거. 주의할건만 네, 나이고. 두 번째 넘겨요, 2번. 자, 장기부 용제입니다. 똑같아요. 1주택으로서 단독 소유지에서 첫째, 5년 이상 보유했다 100분의 20, 둘째, 10년 이상 보유했다 100분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하다. 자, 결론 이제 다 빼면 끝났어요. 이제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4번 갑니까?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재산세는 주택 금액별로 구분했지만, 종부세는 그냥 가요. 100분의 150이야. 그래서 맨 밑에 있죠. 292쪽에 그 한도가 전년도 금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100분의 150까지가 한도가 되게 돼요. 저기 주택에 대한 내용만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고 자 그럼 토지도 볼게요. 나왔으니까 저우측에 토지가 합니다 자, 메뉴 1번. 자, 과세 대상인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요 국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종합부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해당돼요. 다만 분리과세 대상은 해당이 없죠. 두 번째, 그럼 대체 누가 내냐? 자, 1번,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경우는 국내에 있는 대상토지의 공시가액 합계가 5억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2번, 자, 별도 합산대상 경우는 그 토지금액이 얼마? 80억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요. 다고, 얘는 굳이 공식을 외려고좀해요 공식은 주택에서 일반적 경우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아까 주택이 6억을 뺐죠. 얘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면 5억을 빼면 되고 별도합산 대상이면 80억을 빼면 돼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다만 세율만 좀다 달리다 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읽어 보면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읽어 볼게요. 1번. 자, 3번 갑니다. 과세 표준 1번.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첫째. 과세 표준.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대상 토지에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을 뺀대요. 거기다 아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다다 똑같잖아 두 번째 세율 다음과 같은 세율 순대에 의해서 넘겨보시면 자 1000분의 7 5부터 1000분의 20까지입니다 그럼 산출세액 나왔겠죠 3번 못뭐 빼야 돼못빼 뭐 재산세 그래서 3번 종합 과세대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하여 해당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공제합니다 뺍니다 자2번 보죠 별도 합산가입니다 첫째 과세표준 땡땡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자별로 해당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빼죠 거기다가 100분의 60부터 100가, 100분의 100법인까지 발생한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요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두 번째 세를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까지 적용합니다. 세 번째, 이미 납부한 재산세 뺍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뺍니다. 자, 결론 우측에 세 번째, 납부하죠. 할 때, 한도는 종합합산 토지가 됐건, 별도합산이 됐건, 둘다 똑같죠. 100분의 150이 한도예요. 그래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초과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도 차만 나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 얼마 초과합니까? 5억. 별도설마 80억 예망기여감돼서 5억과 80억 원이 초과가 됐을 때 이때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봤고 이제 하나 더 갈게요. 자, 교지 2 9 7쪽으로 갑니다. 이제. <laughs> 얼마전에 한석규가 나왔던 었 연속곡 제목이 뭐죠 그게? 뭔 사부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김사부? 황사부? 어이, 까먹었네 갑자기 <laughs> 자 부가징수 <수가> 합니다자 <laughs> 징수인데 보죠 얘도 일단은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자, 세금 내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요 기간, 요 기간에 납부합니다. 요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죠. 그래서 이때 토지분도 계산을 하고, 앤드 주택분도 계산을 해서 요 기간에 납부해요. 어떻게 되냐, 원칙은요, 원칙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즉 정부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디선데? 납세자 선택에서 신고할 수 있다. 그럼 이때 만연에 얘가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자 세금 안네요.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면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이. 자또 예외 선택해서 신고인데 이때 자 무신고했다. 이때도 가산금이 붙어요. 주할건 신고 납부가 과수신고였다 과소, 신고했대. 이때는, 가, 산, 세가 붙어. 저게,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요건 조금 구분해야 돼요. 무신고, 과소신고. 자, 보전. 질번이 과세기준은 이제,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자, 2번, 납세지인데, 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다. 국세기 이 때문에, 어, 속된 말로, 지방세는 다 물건 소재지였죠. 국세는, 다 똑같아. 다 똑같지가 않은데, 개인은 뭐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라고 돼 있고, 밑에 이번 법인은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되 있는데, 어 결국 뭐 어떤 얘기냐면, 개인은 소득세하고 납세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납세지가, 납세지가, 개인은 뭐와 똑같다? 소득세와 똑같다. 소득세와 동일해, 동일해. 자 근데 문제는 다시 이 개인을 이 국세는요 지방세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국세만 있어 국세 국세는 항상 개인을 둘로 나눠요 거주자가 있고 둘째 비 거주자가 있고 둘로 나눠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얘는 뭐냐 국내에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또는 주소가 없다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그렇게 주소가 있든가 거소가 있으면 이게 전부 다 거주자라고 불러요. 대신 비거주자 이 친구는요 반대 국내 주소 같은 거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거 없는 이런 자가 비거주자. 주소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 없으면 비거주자예요. 그럼 당연히 그럼 얘는 주소 거소 있잖아요. 어디 세무서 있으니까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고 그럼 주소가 없다면 어디 거소 있잖아. 그럼 주소가 뭐냐? 주민등록서 나온 게 주소. 거소가 뭐냐?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가 거소에서 주소지 세무서 또는 거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서 주소지 세무서, 거소지 세무서 가 각각 납세지가 돼요. 대신 얘가 자 비거주자였다. 그럼 얘는 주소 거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가세냐? 국내, 국내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국내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와세요. 그나마 국내사업장이 없다. 그럼 월급 타는 곳. 국내 국내 원천소득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 발생 장소 세무서가 돼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의 세무서가 그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개인 거감 대해 요 1번. 거주자는 어디? 그 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주소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거주자가 뭐예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 자. 두 번째. 자, 비거주자입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것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어떻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에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거주자, 비거주자. 이번 법인은요, 자, 법인세법을 준용하는데, 복귀 1번. 자,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에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돼요. 2번. 대신 외국법인은 어디에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도 없다. 뭐지, 재산 소재지가 된다는데, 근데 법인은 한 번도 협난 적이 없으니까 편하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개인 것만 좀 신경 쓰시고요. 자, 넘어가서 세번째 부가징수가입니다. 자, 원칙은 고지서죠.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 징수해요. 항상 고지서 에서걷죠2번 자 세무서장은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할때 납세고지서의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대요. 예외 신고납세지 1번. 자, 예외갑니다 신고 납세질번자 정부부가 과세제도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체납된 세금이 얼마? 3%예요. 3%가 붙게 됩니다. 그두 번째, 야가 계속 안 되고 버틴다면 또 붙죠.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과산금 그래서 체납된 국세를 미납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21.2%가 붙는데요. 다만 중과산금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어,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셋째 체납국세가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없죠 아까 어, 재산세는 얼마에요? 30만원 미만이면 없었고 얘는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이 없대요 됐죠? 네. 그 다음 우측에 5번 분할납부인데 아까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다만 재산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기간의 차이지 얘가 재산세 몇일내? 45일내 얘는 몇개월 내? 2개월 내지 그래서 보면 관할 세무사장은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그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분납 방법도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 5 0 0 이하면 500만원이 초과된 금액이 분납되고, 둘째, 1000만원 초과했다,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된다고 해요. 자, 6번입니다. 부가세인데, 항상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대신에 감면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 영상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종부세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뭐 다른 건뭐 크게 어 신경 쓸거고다만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고그 뒷페이지 봐요. 300페이지 가면 자, 비과세 등에서 1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일을 준용한다 즉 간단히 얘기죠 두 번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규에 따라서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의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일 역시 똑같이 준용합니다 그럼 결국은 비과세와 감면 규정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둘다 다, 둘 다, 둘 똑같다 둘다 똑같다 뭐 그런 정도만 숙지하시면 건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끝냈고 이제 넘어가면 소득세인데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소득세를 하다 끊어버리면 또 이게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이거 좀 일찍 끝납시다. 좀 일찍 끝나고 다음 주는 소득세부터 해서 10분 더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날씨가 이제 요즘 되게 더워요. 공부하기 참 별로 안 좋은 때인데 그래도 좀 힘내서 공부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